나 임신했어. 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당장 지워! 아빠, 엄마, 저 드릴 말씀 있어요. 네가 무슨 얘긴데 이렇게 뜸을 들여? 엄마 저녁 차려야 돼. 저 자퇴할래요. 뭘 한다고? 저 진로 정했어요. 자퇴하고 패션 공부하고 싶어요. 응? 자퇴는 절대 안 돼. 저 진짜 제대로 패션 공부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디자인해서 그린 옷들인데 일단 한 번만 보시고. 패션이든 뭐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 패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는 다니면서 하면 어때? 무작정 학교부터 그만두면 어쩌자는 거야. 맞아, 다들 저렇게 얘기하시네. 저도 아무 대책 없이 이러는 거 아니에요. 스무 살 되기 전에 검정고시랑 패션 관련 국가 자격증부터 딸 거예요. 어디 보자. 잘 그린다. 소질이 있네, 디자이너 소질이. 그리고 경제적 지원은 필요 없어요. 어? 뭐 어차피 경험도 쌓아야 하니까 옷가게나 피팅 모델로 알바하면서 검정고시랑 자격증 준비할 거예요. 알바에, 검정고시에, 패션 자격증까지? 그거 말이 쉽지. 네가 몸이 10개도 아니고 그걸 다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어요. 5년 안에 제 브랜드도 만들 거예요. 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엄마. 아빠. 그러게, 꿈이 확실해. 이렇게 확고하면 그러게. 부모님 진짜 훌륭하시다. 마침내 부모님을 설득한 저는 파주와 서울을 오가며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고, 몸은 좀 고되었지만 꿈에 한 발짝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근처에 있는데 오늘 시간 되면 만날래요? 근처라고? 설마. 뭐 진짜 무섭겠다, 근데. 성설아. 쏘리, 내가 좀 늦었지? 표정이 왜 그래? 아니. 오늘 수고 많았어. 파주까지 또 언제 가냐. 얼른 들어가 봐.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조심히 가. 네. 오, 이거 다른 분 알고 있는 거야? 네, 느낌 이상하지. 와, 알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거야. 저기요, 진솔 씨. 네? 진솔 씨 맞죠? 제 이름을 어떻게... 저 아세요? 스토커네? 저 진솔 씨 SNS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제가 패션 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검색하다 보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어디 가서 차라도 한 잔. 술이면 더 좋고. 네? 아, 제가 오늘 학원에 가야 해서. 오늘 학원 안 가는 날이잖아. 아, 뭐야. 와, 나 너무 무서워. 아, SNS 보니까 수요일은 학원 안 간다고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네. 아, 그러지 말고 어디 가서 술 한잔 해요. 어머머. 왜 이러세요. 어머. 참 되게 비싸게 구네. GM도 계속 씹더니. 아, 내 정신 좀 봐. 사촌 오빠 만나기로 했는데. 어, 오빠. 나야. 오빠? 너 뭐 잘못 먹었냐? 나 지금 알바 끝났어. 오빠 작업실도 여기 근처라 했지. 내가 거기로 갈게. 진솔아, 너 무슨 일 있지?
어, 맞아. 진솔아, 내가 지금 바뀌거든? 작업실에 친한 형 있으니까 주소 찍어줄 테니까 일단 그리로 가. 내가 전화해둘게.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오빠가 빨리 오라네요. 저기 진솔 씨! 진솔 씨! 그렇게 전 스토커를 피해 친구가 알려준 작업실로 가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 우재... 아, 네. 우재한테 연락 받았어요. 저 남자분 잘생겼네. 그러니까요. 잘생겼구나. 감사합니다. 저기 뭐하는 무슨 작업실? 음악 작업실이요. 근데 우재가 형이라고 했는데. 네. 왜요? 아니, 너무 어려 보이셔서.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래봐도 군필이에요. 23. 아, 정말요? 아, 진짜 어려 보인다. 어이, 말기술이 좀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쪽은요? 아, 전 스물이에요. 어서오세요. 오빠! 진솔아. 시간이 갈수록 우린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깊어졌고. 어, 오셨어요? 응. 또 밥 안 먹고 공부하는 거야?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으이구. 짜잔! 그럴 줄 알고 내가 먹을 거 사왔지. 여기 진짜 맛있어. 먹어봐. 왜 그래? 아니에요. 너 설마 혹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 모르지. 너무 당황스럽지. 사업자 등록하고 브랜드 런칭도 해야 되는데. 일단 병원부터 가보자. 병원에 가야 뭘 정확하게 알지. 고생고생해서 이제 겨우 꿈 가까이 왔는데, 처음엔 그저 경솔하고 부주의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왔어. 어, 왔어?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해?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어? 엄마, 나 할 말 있어. 할 말? 뭔데? 나 임신했어. 뭐? 지금 네 나이가 몇인데? 당장 지워! 낳고 싶어. 아기 심장이 뛰어. 내 뱃속에서. 제때가 몇 개월 때 얘기한 거예요? 16주. 16주. 진솔이한테 얘기 듣고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 나이는 알죠? 예. 이제 갓 20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20이요? 진솔이 18인데. 네? 오빠도 놀랐네. 오빠 나왔어. 엄마. 진솔아, 너 나이 얘기 안 하고 만난 거야?
나이를 거짓말한 건 진짜 잘못한 거야. 타이밍을 놓쳤겠죠, 그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나이도 말을 안 하고. 오빠 미안.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 진솔이 나이 알고 나니 마음이 좀 바뀌어요? 아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가 책임질 일입니다. 얘는 이제 곧 배불러 오면 일도 못하고 그쪽은 음악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책임 무슨... 경제적인 게... 제일 커요 사실. 피해가지 못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지금까지 음악을 고집했는데요. 진솔이랑 아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꼭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겠습니다. 오빠. 꿈을 위해 남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었던 나이 18. 그리고 치열했던 그 길 한모퉁이에서 예상치 못하게 맞닥뜨린 삶의 전환점. 아기가 선물해준 엄마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씩씩하게 걸어가보려 합니다. 제 꿈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쭉 봤는데 진솔이도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네요.